자리 CEO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회사가 돌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CEO도 지치게 되고 안 보이는 면들이 나타나면서 회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괴롭더라고요. 10명짜리 CEO에 고생고생해서 익숙해졌어요. 근데 회사가 3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그동안에 저에게 익숙해졌던 그런 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전부 버리고 30명 조직에 맞는 CEO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돼요. 조직이 원하는 리더 형식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괴로워요. 습관 한번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가 왼손만 쓴다고 해보세요. 그게 순간순간마다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되죠, 결국은. 근데 이런 것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요. 30명 조직에 익숙해질만 하니까 조직이 5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스트래테직 띵킹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50명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또 조직이 100명이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CEO 혼자서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임원들, COO부터 비롯해서 매니지먼트 팀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는 제게 익숙해진 업무 습관이나 생활 태도를 버리고 조직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 괴로움, 고통이 10년간 지속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후회했던 선택은 CEO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근데 또 잘했던 선택도 CEO인 것 같아요. 결국은 스스로 경영에 대해서 못할 거라고 예전부터 생각해왔고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학 교수를 해야 된다.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해보니까 남만큼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지만 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된 셈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혼자서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과 차원이 달라요. 어떤 조직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걸 한번 해보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순간순간 고생은 되지만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자체는 굉장히 큰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떤 선택이고 후회도 따라오고 잘했다고도 생각이 되고 항상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쪽에 계신 남학생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 일본의 수학자 히로나카 이스케가 한 말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남들보다 미리 두세 배 더 시간을 투자할 각오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두뇌를 지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좌우명을 아직도 좌우명으로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새로운 좌우명이 따로 생겼다면 그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본인의 두뇌가 평범한 두뇌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천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거의 손대는 것마다 뭐 심지어 예술, 그림, 피아노까지도 연주회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또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어떤 뭐 라디오 보고 조립하고 그런 것들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은 꾸밈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자서전인데 그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천재는 이런 사람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조금만 재능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정말 세상이 넓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히로나카 헤이스케, 지금은 서울대 석좌교수로 와 계시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듣고는 저한테도 참 공감이 많이 갔던 것이, 그런 사람과 비하면 정말 자기가 가진 재능은 정말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대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두세 배 이상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No pain, no gain 말씀드린 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이.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고생 안 하고 공부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걸 저 스스로 알아요. 심지어 뭐 영어 공부까지도 편하게 공부하면 안 남더라고요. 고생고생하고 그 남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면서 몇 번씩 이렇게 무안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집에 돌아가서 저기 샤워 틀어놓고 고함을 질러야 그 다음에 조금 늘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봤기 때문에 스스로는 알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시면 많이 이루어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하나 보면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이 있어야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런 저기 남보다 아예 처음부터 두세 배 고생을 각오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정리를 하자면 뭐 저도 이렇게 직업들을 옮기기는 했지만 매 순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저에게 정말 더 의미가 있고 더 재미가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바꾸게 됐었거든요. 제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의사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CEO를 뒤로하고 그렇게 계속 옮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남보기 좋은 일보다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대학생분들이 앞으로 전문가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텐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네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높여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 다섯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